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삼국지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5호 대장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삼국지의 5호 대장군 그리고 오자 양장에 대해서 오늘 레츠기릿 삼국지, 삼국지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삼국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계속 시리즈로 계속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난 시간까지 5개의 삼국지에 관련된 전투를 설명해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적벽대전, 이릉대전, 형주공방전, 한중공방전, 합비공방전 이렇게 5개의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5호 대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호 대장군은 한자를 풀이하면 5명의 호랑이 같은 장군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5호 대장군이 총나라의 유명한 5명의 장수들입니다. 촉서에서 진수의 촉서에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은을 이 5명으로 꼽았죠. 유비가 촉을 얻으면서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장군직을 내려주게 됩니다. 정사에서는 진수의 정사, 촉서에서는 한중왕 즉위 이후에 장군직을 주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습니다. 여기 정사에서는 조은을 빼고 관우, 장비, 마초, 황충만 언급을 해놓고 있죠. 그런데 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5호 대장군으로 조은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관우는 관우하고 장비는 조원결이 했죠. 그리고 조우는 유비가 원소에 있을 때 얻게 된 그런 장수고요. 마초는 유비나 송권 그리고 조조처럼 거의 군웅급이었습니다. 서량의 동탁처럼 서량의 군웅이었죠. 근데 이 마초를 촉을 치면서 얻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황충도 역시 촉을 얻을 때 원래 촉에 서촉에 신하였지만 유비가 이 황충을 얻음으로써 촉을 완전히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공을 세운 장수가 바로 황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났던 그런 장군들을 일컫는 것이죠. 여기서 관우와 장비는 만인지적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만인지적은 고사성어인데요. 항우가 초원지의 항우가 굉장히 유명했죠. 이 만인지적이라는 뜻을 한자로 풀이해보면 만명의 사람을 능히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적자가 대적할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명의 적을 능히 이기게 된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만인은 꼭 만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만인지적이라고 불렸던 관우와 장비 당연히 5호 대장군의 이름에 올릴 만한 가치가 있겠죠. 서열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면 관우가 전 장군을 수여받습니다. 이 전체의 장군, 제일 높은 장군이었죠. 그래서 관우가 서열이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마초가 뒤를 잇고 그 다음에 장비, 황충, 조은 순이었습니다. 관우는 굉장히 무예가 뛰어났죠. 그리고 장비도 뛰어났고요. 마초도, 마초는 기병으로 서량이었으니까 말을 굉장히 잘 다뤘죠. 그래서 기병으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황충은 활로서 굉장히 유명했죠. 병졸로 따지면 궁병이라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우는 검으로 유명했죠. 그 장판파에 있을 때 청강검을 얻게 됩니다. 조조가 내려준 그 생각했는데 조은이 그 사람을 장판파에서 물리치고 청강검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장판파에서 조은이 드날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나중에 한 명씩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인물열전에서 장수열전 편에서 이 다섯 명의 오후 대장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유비에게는 오후 대장군이 있었다면 조조에게는 오호 양장이 있었습니다. 오자 양장. 조조 휘하의 다섯 명의 훌륭한 장수들이라 해서 오자 양장으로 꼽히고 있는데 정사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삼국지의 진수가 열전을 다섯 명의 장수들의 열전을 한 권으로 묶어놨는데 바로 장료, 악진, 우금, 장합, 서왕입니다. 요게 오자 양장인 거죠. 장악, 우, 장서입니다. 장료가 제가 설명해드린 2차 할비 공방전의 공신이었죠. 손권을 막아낸 정말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악진도 마찬가지로 할비 공방전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금은 조조의 완 전투 당시에 완의 장수를 물리칠 때 굉장히 활약한 장수였죠. 그리고 장합은 한중 공방전으로 유명했던 장수죠. 장합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위를 지키는 그런 장수였죠. 그리고 서광이 서공명, 공명과 똑같죠. 자가 그 한자는 다른데 공명이라는 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공명으로 불렸는데 이 사람은 서왕은 관도대전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죠. 원래는 황건적의 일당이었던 그때 종탁 밑에 있던 휘하에 있던 장수들의 또 장수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조조에게 서왕이 조조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도대전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지의 오후 대장군 그리고 조조의 오자 양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아시겠죠. 어디 가서 난 안다. 삼국지의 오후 대장군 알고 있니? 조조의 오자 양장 알고 있니? 하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오자 양장과 오후 대장군의 장수들에 대해서 각각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서황이 관도대전에서 활약했던 조조의 그 관도대전편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개의 전투를 설명해드렸는데 여섯 번째의 전투로 관도대전을 제가 다음 시간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